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동향을 파악을 하다가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서 뭐 같이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뉴스의 제목은 뭐냐면 랜섬웨어와 함께 더욱 강력해지는 디도스 공격, 데이터 갈취의 이용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IT월드에서 나온 것인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요 기사를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길어요. 긴데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산 서비스 거부 이제 공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웬만큼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뭐 PC나 모바일 등 아무튼 자신들이 장악했던 시스템들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또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 대의 서비스들에서 이제 한쪽의 서버에다가 오픈되어 있는 서버들이죠. 그쪽에다가 되게 대량의 트래픽들을 발생을 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용성을 훼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비스가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많은 트래픽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새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접근되지 않는 발생이 되어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서 돈을 갈취하는 행위들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 다음 최근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가 뭐 이전에 유튜브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플랫폼에서도 디도스 공격들을 이제 당해서 좀 잠시나마 장애가 이제 발생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보다 오히려 돈을 받아내기가 쉽죠. 왜냐면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기타 뭐 PC 같은 데 감염을 시키면은 그것을 이제 돈을 줘라 라고 협박을 하고 이렇게 조금 서로 이제 재죠.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긴 시간을 가지고 가능한데, 이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서비스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 서비스가 안 되면 굉장히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들이, 협상 기간들이 짧죠. 그러면 빠르게 또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이 범죄자한테 돈을 줘야 하는가 아니면은 솔루션을 이용해서 방어를 할 것인가, 요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대한 수입들을 아직도 챙기고 있다. 물론 앞에 디도스 그런 솔루션들이 좋은 것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겠지만은,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몇 개 그런 솔루션들을 갖추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량의 그런 트래픽들을 막을 방법들은 솔직히 많이 없죠. 자, 그래서 디도스 공격이 어느 정도 규모로 좀 있냐면은, 가장 큰 규모 같은 경우에는 50G 정도 BPS 이상으로 디도스 공격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엄청난 용량입니다. 제가 보안 담당자로도 있었지만은 이 정도 용량으로 오면은 보안 솔루션들이 견딜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여러 이제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여러 기관 쪽에서는 이런 디도스를 방어하지 못할 시에 자신들한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또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도스 공격들이 이렇게 수행이 되면은 방어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가 오프라인으로 내릴 수 있다. 당연하죠. 아무래도 네트워크를 서비스를 못한다는 소리죠. 오프라인으로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은 앞에 어떤 장비든지 한번 이제 내려가는 거죠. 예, 내려가게 되면은 서비스가 이제 멈추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도스 공격 같은 거 동기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받아내는 그런 목적들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저도 공부할 때 서로 경쟁 업체끼리 서비스를 이제 중단시키는 그런 공격들로 디도스 공격들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있잖아요. 근데 A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서비스를 못하게 해서 자신들한테 오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경쟁 업체로 하게 되는 거죠. 서로 같이 불법인데 어차피 디도스 공격하는 사람이나 뭐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어차피 불법하는 사람들인데 서로 이렇게 막 싸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핵티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도 좀 일어났었죠. 디도스 그 랜섬의 형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사회적인 국가 간의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공격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정한 그룹 간의 그런 경쟁심으로 인해서 공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돈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이제 길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들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라자러스 베어 같은 경우에는 북한 쪽에 이제 그룹 쪽에서는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 공격들을 진행을 하고 난 뒤에 그냥 이 정도 규모만 하더라도 상당히 크거든요. 한번 이제 서비스가 이제 흔들릴 정도, 우리가 그렇게 흔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흔들릴 정도로 이제 디도스 공격들을 한번 해요. 그러면 이제 조금 겁먹죠. 담당자가 이제 겁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협박성 메일을 보내죠. 이테라 정도. 이게 진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규모 오면은 정말 방법 없죠. 그래서 이 정도의 그런 디도스 공격들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돈을 받아내는 것이죠. 이게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비트코인은 하나의 그런 목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받아내는 목적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또 하나 나오겠지만은, 이게 공격을 하는 동안에 담당자가 이제 디도스 공격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디도스 공격에 신경을 쓰는 동안에 다른 이제 시스템 공격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APT 공격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용을 해서 먼저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고 난 뒤에 그러면 이제 공격 그 담당자가 그 공격들을 먼저 판단하기 전에 디도스로 또 분산들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디도스 공격을 흘려요. 네트워크를 계속 흘린 다음에 다른 쪽으로는 이제 웹스캔 도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공격들을 성공할 수 있는 공격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 형태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보안 담당자로 있다 보면은 앞에는 뭔가 대량의 뭐 이렇게 패킷들이 막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IPS나 디도스 장비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이것을 차단할지 안 차단할지 계속 트래피를 보는 순간에 이제 해킹 공격들이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디도스 공격을 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랜섬웨어든 디도스 공격이든 대행 서비스들이 있어요. 예전에 디도스 공격도 대행 서비스는 뭐 많이 뭐 발생했던 것인데, 공격 건당 $7 수준 굉장히 적죠. 적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대신 공격들을 진행을 해주겠다. 그리고 돈 같은 경우에도 대신 받아주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떼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이렇게 공격들을 대행을 하는데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처럼 그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SaaS라고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내가 랜섬웨어를 만들어주고 또 랜섬웨어 포털 사이트도 제공해준다라고 해서 서비스 개념으로 요즘 많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도스 공격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는 이제 디도스 공격의 다양한 공격 형태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글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자료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할 그런 부분들이라서 요거는 후에 제가 기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가 이 IoT나 모바일 기기 쪽으로 위협을 하면서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IoT 보안에 관한 것들은 제가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집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IoT 기기들이 많이 대중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IoT 기기들을 사면은 여러분들이 텔넷이나 SSH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패스워드로도 설정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공격자는 이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IoT나 모바일 쪽에다가 이제 무차별로 대입도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브루트포스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해가서 IoT 기기를 감염시켰던 예전에 미라이 본넷 이라고 하는 악성 코드들이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IoT 기기들을 장악을 하면은 뭐 20만 대, 30만 대 정도 뭐 이렇게 장악을 해서 트래픽들로 하나의 서비스에다가 저희가 SaaS 개념으로, 서비스 개념으로 이렇게 쏴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유행이 될 수 있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에서도 이제 이를 이용을 하게 돼요. 저희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ADB라고 안드로이드 디버거 브릿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USB로 이렇게 모바일 안드로이드를 연결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쉘, 안드로이드 같은 건 리눅스 기반입니다. 리눅스 기반의 커널로 되어 있는데, 그 운영체제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 ADB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 접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외부에 이렇게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AP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외부에다가 뭔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외부에 열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쇼단 서비스, 오라 오신트 서비스에서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디고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 안드로이드 이 기기들이 외부에 이렇게 접속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명령어들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자에서도 이렇게 쇼단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대량의 서버나 아니면 대량의 모바일 기기, IoT 기기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 자동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장악들을 하나씩 하면서 그것들을 디도스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뉴스가 굉장히 깁니다. 뉴스가 굉장히 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기 안에 있는 단어들만 여러분들이 캡처를 해서 좀 공부를 하시더라도 상당히 많은 공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동향을 읽어봤습니다.